야, 마 박호영이 장서구 이놈의 시키는 열애설만 벌써 몇 번째냐? 아주 대표적인 열애설이 될 판이야. 죄송합니다. 됐고, 조미서랑 그래서 어떻게 한대? 결단코 계속 쭉 만나야겠대? 이제 드라마 막 끝났으니까 애틋해 죽겠대? 지 떨어지는 광고는 하나도 안 애틋한가 보지? 아닙니다. 그 살짝 썸탄 건 맞는데 어제 이후로 안 만나기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뭐야? 보이는 건 뭐야? 야, 100%가 말이 되냐? 조작 아니야? 조작? 내가 꼴랑 너 하나 이기려고? 하나, 둘, 셋! 영화가 천만 관객이 들었을 때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배우 공태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남우주연상을 받았을 때 야, 하나도 안 나, 네 정수리 냄새. 당연하지. 뭐야, 센 척은. 내가 그딴 그지 같은 소문들 싹 다 없애줄 테니까 머리 좀 그만 감아. 언니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야, 나 한 번만 봐주라. 내 얼굴 봐서. 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지금 시동 걸었어. 네 냄새로 간다. 가서 부르면 되는 거지. 어? 이거 명백히 오보잖아요, 기자님. 이러시면 법정 대응 들어갑니다. 저희 고문 변호사 얄짤 없어요. 지금 저랑 얘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기사를 당장 내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나갈 수 있지.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할 거야. 겁나 상투적이고 좋은 선후배 사이. 해프닝으로 끝날 거고. 은철아, 담 기자야. 내가 내일 다른 단독 줄게. 어? 더 세고 확실한 걸로. 오늘만 좀 참자. 응? 뭐 알잖아. 열애설 평일 오후 2시인 거. 직장인들 제일 졸릴 시간에 딱. 야, 근데 아니, 오늘따라 되게 간절한 거 같다? 아니 뭐 오늘 나가면 안 되는 일 있어? 내가 진짜로 야, 이 말만큼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나 지금 소개팅해. 야, 박호영이 진짜 많이 컸네. 응? 아이고, 자식.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강시덕이라고 합니다. 아하, 강시덕. 또 사투리 나오고요. 또 그래요? 청문은 넘게 연습했는데. 괜찮아. 만 번 넘게 연습하면 돼. 아, 바꿀 이름은 생각했어? 누나, 강 바꾸면 안 돼요? 안 돼. 그건 안 돼. 네. 이름은 장명수에 의뢰해보자. 조만간 촬영 현장도 가보고 느끼는 게 많을 거야. 네. 안녕하세요. 강시윤입니다. 괜찮은데? 이름도 딱 한 글자만 바꾸면 되겠고. 아, 안 됩니다! 왜? 완전 개 같았던 구구 남친 이름입니다. 나중에 알면 내가 지 못 잊어서 지 이름으로 지었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소름, 소름. 안 돼. 이것만 빼고. 나 좀 많이 유능한 매니저입니다.
진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 같은 애가 배우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돈 진짜 많이 벌게 해줄게요. 저 건물주보다 값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와, 억수로 좋네 얘. 어? 공태성이다. 어디 어디? 오, 쌍판 죽이는데. 아이씨, 요새는 개나 소나 연예인 한다고. 저게 뭐가 잘생겼냐? 왜들 이러세요? 피켜, 이씨. 뭐야? 오, 아씨. 야, 아가야. 네. 어, 태성 씨. 그... 몸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술 더 마셔야지, 이 새끼야. 어? 아, 이 새끼 완전 술 쓰레기야, 술 쓰레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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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야, 머리. 사인 이후로 내 인생이 바뀌었잖아. 우리 태성 선배, 팬 직업까지 찾아주시고 완전 은혜롭지 않아? 야, 본인은 꿈에도 모르는 은혜로움이네. 근데 좀 섭섭하다. 널 캐스팅한 건 나거든? 아 뭐야. 말해 뭐해.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네. 아, 저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스타포스의 고운 변호사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개인 변호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혼 문의, 채무, 재산 분할 등등의 상담은 정식 절차를 통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9-to-6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6시 퇴근 시간 이후에 이런 전화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 6시 이후로 일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시간까지 일하는 분들이랑 이러고 있을까요? 혹시 저희 팀에 좋아하는 사람이... 저군요. 어, 매번 있는 일. 단독 내놓으라고 국장한테 겁내 쪼였지. 너무나 좋아돼서 닭인 줄. 끝. 야, 왜? 저기,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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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찍어, 빨리 찍어. 너 진짜 이거, 너 진짜 죽는다. 앉아서 해. 급성 충수염이 의심됩니다. 몇 가지 검사 후에 바로 긴급수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수술이? 환자분 저쪽 침대로 이동하실게요. 잠깐만. 우와, 진짜 빠르시네요. 아직 안 가셨어요? 네, 뭐 저희 사무실 문단속이 좀 까다롭거든요. 오, 6시가 지났는데? 어, 기다려줬더라고. 살짝 심쿵할 뻔? 심쿵? 쟤 오늘 컨디션 많이 안 좋지? 어제 새벽부터 아팠어. 그래서 오늘 취소하려고 했는데 민폐 치기 싫다고. 맛있게 드시.
마시고 태성이 형. 형, 우리 회사가 가난한가? 저 아이 원 플러스 원이라고 신주연 음료수를 사왔네. 절약하는 착한 아이야. 근데 너 왜 가방에 제세동기까지 넣고 다니냐? 아, 형님 혹시 촬영하다 쓰러지실까봐. 아, 그렇다고 쓰러지시라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해서 그냥